한국의 진화학자들 중에서 대중적 인지도만 따지면 최재천 교수가 첫째일 것 같습니다. 그런 양반이 레즈비언 갈매기의 번식 성공도에 대해 어떤 썰을 푸는지 들어보십시오. 동영상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제작한 동영상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최재천 교수 측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유튜브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동영상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저는 그때까지 올렸던 동영상 13개를 몽땅 삭제했습니다. 10분 내외로 짧은 동영상들이었지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덜 발생하도록 다시 제작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최재천에 따르면 레즈비언 암컷 두 마리로 이루어진 둥지에서는 암컷과 수컷으로 이루어진 둥지에 비해 새끼를 약 1.5배나 더 많이 키워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레즈비언 유전자가 개체군 내에서 퍼지기 쉬울 것이라고 최재천은 추정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말인지 자세히 까발려드리겠습니다. 1977년 사이언스에 조지 헌트와 몰리 헌트 부부가 쓴 논문이 실립니다. 이 논문에서는 레즈비언 갈매기를 다룹니다. 야생동물의 동성애를 다룬 첫 번째 논문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이 미국 사회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킨 모양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신의 뜻에 따라 이성애를 열심히 실천하는데 일부 못된 인간들이 동성애라는 악습에 빠졌다고 주장하던 보수적 기독교인들에게 이 발견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성애가 자연의 섭리라고 주장해왔는데 레즈비언 갈매기가 발견되었으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동성애가 부자연스러운 것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바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동물의 동성애에 대한 연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레즈비언 갈매기에 대한 노래도 만들어집니다. Fly high, lesbian seagull. 헌트 부부의 논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갈매기를 관찰하다가 유난히 알의수가 많은 둥지를 발견했습니다. 알의수가 많은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통상적으로 갈매기는 암컷 한 마리와 수컷 한 마리가 부부를 이룹니다. 그런데 암컷 두 마리가 부부를 이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둥지에 암컷이 두 마리나 있기 때문에 알이 많은 겁니다. 헌트 부부는 이 현상에 대해 병리가설과 적응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병리가설에 따르면 뭔가가 고장나서 일부 암컷들이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적응가설에 따르면 암컷들끼리 짝을 이루는 것이 때로는 번식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도록 진화한 겁니다. 갈매기 개체군에 암컷들이 더 많아서 수컷이 부족하면 남편을 구하지 못하는 암컷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암컷끼리 결혼해서 자식을 함께 키우는 전략이 차선책일 수 있습니다. 암컷 혼자서 알을 품거나 새끼를 지키면서 먹이를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남편 역할을 하려는 수컷이 부족해도 정자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수컷의 입장에서는 정자만 달랑 투자해도 자식이 태어나서 자란다면 로또급 대박입니다. 따라서 수컷은 정자를 기꺼이 제공해 주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병리가설은 설득력을 많이 잃은 듯합니다. 호르몬이나 행동의 측면에서 볼 때 레즈비언 갈매기에 뭔가 이상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레즈비언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레즈비언 갈매기라고 불리지만 수컷과 섹스를 해서 정자를 얻기 때문에 양성애자라는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또한 원래부터 레즈비언이라기보다는 남편을 구하지 못할 때 암컷끼리 짝을 이루어서 둥지를 같이 돌보는 전략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레즈비언 둥지에서 키워내는 자식들이 최재천의 말대로 이성의 둥지보다 1.5배나 많을까요? 저는 그런 데이터를 담은 논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논문에는 레즈비언 암컷 한 마리의 번식 성공도가 이성의 암컷의 20에서 27%밖에 안 된다고 나옵니다. 레즈비언 둥지에 암컷이 두 마리 있다는 점을 반영하더라도 이성의 둥지의 0.4에서 0.54배밖에 안 됩니다. 최재천이 제시하는 1.5배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논문도 살펴보겠습니다. 레즈비언 암컷 한 마리가 키워내는 자식이 0.34마리인 반면 이성의 암컷은 1.35마리를 키워낸답니다. 레즈비언 둥지에는 암컷이 두 마리 있으니까
0.68대 1.35입니다. 이성의 둥지의 0.5배 정도에 불과합니다. 최재천은 도대체 1.5배라는 수치를 어느 논문에서 본 걸까요? 뇌피셜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최재천이 기억의 착오를 일으킨 걸까요? 아니면 레즈비언 갈매기를 찬양하기 위해 일부러 뻥을 쳤을까요? 최재천 교수님 억울하세요? 그럼 그런 데이터를 담은 논문 제목을 대십시오. 물론 그런 논문이 있다 하더라도 최재천의 완승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논문에서 레즈비언 동지의 번식 성공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이야기하는데 달랑 하나의 논문에서만 그와는 매우 다른 데이터를 제시했다고 합시다. 왜 다수의 논문들을 무시하고 하필이면 그 이례적인 논문의 데이터를 믿어야 하는지 무언가 특별하면서도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최재천의 승리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설사 그 이례적인 논문이 실제 현상을 제대로 반영한다 하더라도 레즈비언 갈매기가 이성의 갈매기보다 번식에 더 성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암컷 두 마리로 이루어진 레즈비언 둥지에서 이성의 둥지에 비해 1.5배나 많은 자식을 길러낸다고 합시다. 그래도 레즈비언 암컷 한 마리는 이성의 암컷 한 마리에 0.75배밖에 길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산수가 최재천 교수님에게는 너무 어려웠나요? 최재천은 레즈비언 암컷이 이성의 암컷보다 번식 성공도가 더 높기 때문에 레즈비언 유전자가 퍼지는 것처럼 썰을 풀지만 최재천이 제시하는 수치인 1.5배를 적용하더라도 틀린 말인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여러 논문들에 제시된 데이터를 살펴볼 때 레즈비언 전략이 이성의 전략보다 평균적으로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암컷이 혼자 키우는 것보다는 나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레즈비언 전략은 차선책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레즈비언 유전자가 자연선택 때문에 갈매기 개체군에서 퍼졌다면 그 이유는 이성의 전략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혼자서 새끼를 키우는 전략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에서 레즈비언 유전자의 의미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레즈비언 전략을 쓰도록 만드는 유전자지 이성애적 섹스나 사랑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유전자가 아닙니다. 암컷에 비해 수컷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남편을 구하지 못해서 암컷끼리 짝을 이루는 레즈비언 갈매기는 대체로 우월할까요? 아니면 열등할까요? 열등한 암컷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되도록 우월한 암컷과 짝을 이루도록 수컷들이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최재천은 왜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 레즈비언 갈매기를 띄워주는 걸까요?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동성애자들이 억압받는 현실을 보면서 과학적 사실을 왜곡해서라도 그들의 편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걸까요? 이런 식으로라도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려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게이 프라이드란 말을 상당히 독특하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레즈비언 갈매기의 번식 성공도가 이성의 갈매기에 비해 뒤처진다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동성애자들이 불편해야 할까봐 그러는 걸까요? 레즈비언 갈매기가 이성의 갈매기에 비해 대체로 열등할 것이라는 진화론적 추정을 제시하면 동성애 해방운동 앞에 대역죄인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걸까요? 최재천이 동성애 억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에 시비를 걸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약 30년 동안 동성애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 반대하는 신념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위한답시고 과학을 이상하게 소개하는 것에는 결단코 반대합니다. 권위쩌는 최재천 교수의 말만 믿고 진화과학을 이상하게 배우게 될 시청자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진화과학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레즈비언 둥지의 번식 성공도가 이성의 둥지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데이터가 일부 레즈비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저는 때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레즈비언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과학 데이터의 왜곡이라는 수단까지 정당화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레즈비언 둥지에서는 이성의 둥지에 비해 새끼를 절반 정도밖에 키워내지 못할까요? 이 문제를 다룬 논문들을 열심히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논문에서 본 내용과 제 추정을 짬뽕해서 썰을 푸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첫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레즈비언 갈매기는 이성의 갈매기에 비해 열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체로 열등한 갈매기끼리 짝을 이루어서 자식을 함께 키우기 때문에 이성의 부부의 평균보다 덜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둘째, 레즈비언 모모와 알 사이의 평균 근친도가 이성의 부모의 경우보다 훨씬 낮은 것 같습니다. 이성의 둥지의 암컷이 바람을 피워서 다른 수컷의 자식을 낳을 확률이 20%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둥지의 수컷과 알 사이의 평균 근친도는 0.4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지극히 먼 친족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물론 뻐꾸기의 알도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암컷과 알 사이의 근친도는 0.5입니다. 따라서 이성의 부모와 알 사이의 평균 근친도는 0.45입니다. 이번에는 레즈비언 둥지의 평균 근친도를 따져보겠습니다. 알들 중 절반은 자신의 유전적 자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레즈비언 모모와 알 사이의 평균 근친도는 0.25입니다. 0.25는 0.45에 비해 훨씬 작은 수치입니다. 아주 거칠게 이야기하자면 이성의 부모의 알에 대한 사랑이 0.45라면 레즈비언 모모의 알에 대한 사랑은 0.25입니다. 최재천은 마음이 잘 맞는 암컷끼리 힘을 합쳐서 새끼를 키우면 이성의 부부보다 더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근친도를 고려해 볼 때 이성의 부부의 공동 육아에 비해 레즈비언 부부의 공동 육아의 경우에 손발이 잘 맞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알에 대한 사랑이 작다면 그 알에 대한 공동 육아가 잘 진행되기 힘들 겁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논리를 생각해 볼 때 암컷끼리 부부를 이루면 마음이 잘 맞기가 힘든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레즈비언 암컷의 번식 성공도가 훨씬 낮은지도 모릅니다. 셋째, 부화 성공률이 매우 낮은 것이 중대한 이유로 보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레즈비언 둥지의 부화 성공률은 암수로 이루어진 둥지보다 훨씬 낮습니다. 왜 부화 성공률이 낮을까요? 레즈비언 전략이 충분히 정교하게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수컷과 섹스를 제대로 한 후에 알을 낳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둥지에 비해 수정되는 비율이 훨씬 낮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레즈비언 암컷들이 대체로 열등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스를 해도 수정될 확률이 낮은지도 모릅니다. 또는 수정이 되어도 부화할 확률이 낮은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결국 첫째 이유로 환원됩니다. 알과 레즈비언 부부 사이의 근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레즈비언 암컷들 사이의 육아협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화 성공률이 낮은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결국 둘째 이유로 환원됩니다. 동성애 해방운동과 관련하여 레즈비언 갈매기 현상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동성애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는 보수적 기독교인들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동성애자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성애가 열등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동성애자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측면만 보면 동성애자가 환영할 만한 소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페미니즘의 정신을 발휘하여 첫 번째 측면만 이야기하면서 레즈비언 갈매기가 동성애 해방운동을 지지한다고 떠들어대는 길이 있습니다. 아예 최재천처럼 두 번째 측면과 관련하여 데이터를 터무니없이 왜곡하여 레즈비언 갈매기가 번식의 측면에서 우월하다면서 동성애자들을 응원하는 길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음 편하고 쉬운 길이지요. 저는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레즈비언 갈매기에 대한 연구를 있는 그대로 소개해야 합니다. 레즈비언 갈매기가 번식의 측면에서 볼 때 열등하다는 점까지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의 도덕적 함의에 대해 골치 아픈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논의에서 자연주의적 오류 개념이 빠질 수 없겠지요.